Next.js 13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이번 강의는 Next.js 13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Next.js 13이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이후 내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Next.js가 다른 React 앱과 달리 파일 시스템 기반의 라우팅이라는 걸 지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디렉토리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 라우팅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루겠지만, 이전에는 이걸 pages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폴더들을 기준으로 라우팅을 제공했어요. 어떤 경로로 이 페이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페이지 아래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보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pages라고 하는 이 폴더를 기준으로 하는 이 방식이 2022년 10월 25일 Next.js Conf에서 바뀝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아요. pages라고 불렀던 이 디렉토리를 app이라는 디렉토리로 바꾼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처음에 next.js 13이 소개됐을 때는 이 방식을 app 디렉토리 방식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베타 딱지를 달고 next 13이 나왔고 13.4 버전부터 베타 딱지를 떼고 stable하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때 이 친구를 app 라우터라고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했어요. 표면적으로 페이지스랑 앱은 달라 보이진 않아요. 결국엔 페이지스 아래 어떤 폴더 구조를 두면 알아서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라우팅이 되는 것을 앱 아래 두는 걸로 바꿨다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 내부 구성, 그 안에 살수 있는 일은 풍성해지고 고도화되었어요. 앱 라우터는 하이드레이션을 컴포넌트 단위로 할수 있게 만들어져요. 이게 원래는 페이지 단위로 해야 했거든요. 이번 기능이 추가되면서 컴포넌트 단위로 부분적인 하이드레이션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패턴을 스트리밍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영상을 스트리밍에서 보듯이 계속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리소스를 계속 하이드레이션 하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서비스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을 넥스 13의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처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리소스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지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버 컴포넌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